군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도 흔하진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병사수가 130명, 간부가 10명, 군무원이 60명 정도 되는 보급 부대였어요. 우선 이 사람은 정말로 비범한 미친놈이었습니다. 같은 훈련소 옆소대 생활관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중대 같은 소대로 배정받았죠.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부침성이 너무나 좋은, 상당히 좋은 친구였고 며칠 만에 전역하고 나가서 같이 놀자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2등병 생활관에서 당직사관님의 재량하에 야간 연등을 하게 되었고 다들 TV로 보고 싶은 채널을 보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는 2등병 생활관에서 2주 정도 생활하고 소대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보고 싶은 영상을 하나씩 선택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차례가 되자 다들 얼굴이 쎄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보통 야간 연등을 12시까지 했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거의 딱 맞는 시간. 근데 이 친구가 선택한 영상은 다큐멘터리. 제목도 기억이 나네요. 코모도 왕 도마뱀의 비밀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이 도마뱀에 대한 영상이었죠. 평소에 걸그룹 뮤비를 틀어도 안 보고 영화를 틀어도 그냥 자버렸기에 혹시 오타쿠인가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코난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나와도 같이 봐줄 생각이 있었는데 거대한 도마뱀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고기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표정이 아닌 입맛을 다지는 표정을 그 녀석의 얼굴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확히는 그와 함께 제게 했던 말이요. 도마뱀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냐? 아니 안 궁금한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재밌어서 끝까지 다 보고 잤어요. 옆에서 해설해주는데 다 아는 거 뭐하러 또 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그냥 특이한 친구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건 파일 1. 군대 랍스타. 군대가 다 그렇겠지만 자연환경이 상당히 야생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산속이라 그런지 개울에는 가재와 개구리, 자라 온갖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장소. 그리고 이 친구가 1병 2호봉쯤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흡연장 옆에 흐르는 개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친한 선임 한 명이랑 가서 가재를 몇 마리 잡아온 겁니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임은 벌써 저놈한테 물들었는지 생활관 프로틴 통 속에 가재를 넣어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3마리 챙기고 이 친구한테도 남는 가재 알아서 하라고 저 친구한테도 다 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가재를 보온병에 넣더니 사라졌습니다. 프로틴 통이 없어서 그런가? 저 많은 가재를 저 작은 통에 키우려는 건가? 등 오만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보온병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야 너 그거 뭐야? 응? 아까 봤잖아. 가재야. 가까이 들이민 보온병에는 새우탕 컵라면이랑 비슷한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보온병에 가재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삶아버린 거였어요. 맞아. 가재는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바늘로 뇌를 찌른 다음에 끓는 물을 부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말들. 싱글벙글해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미소에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대장이 말하길 야 그거 식중독인가 뭐 균인가 그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냐? 갖다 버려 그냥. 아 디스토마균이요? 폐읍충도 끓는 물에 넣고 기다리면 충분히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활기찬 미소. 군대에 와서 삼겹살 파티할 때 3박 4일 포상휴가 받을 때도 저런 표정 짓지 않던 놈이었는데 그걸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을 하고 싶고 솔직히 궁금하긴 했기에 몇 명이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가재 먹는 거 구경했습니다. 가재 하나를 통으로 먹으면서 한 말을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아 너무 맹맹하네. 아 머리 쪽은 냄새가 좀 많이 난다. 흡연장 옆쪽이라 그런가? 아 몸에 살도 거의 없어가지고 좀 비릿한 껍데기 느낌이야 그냥. 다음엔 컵라면에 넣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간흡충이 충분히 못 죽으려나? 평소에는 주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듣는 편이었던 친구는 진중한 표정이 되어 이런저런 말들을 되뇌우고 있었죠. 아무튼 진짜로 민물가재를 씹어먹는 걸 본 저희는 미친놈이라고 조용히 속삭이고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온병에 레모나 넣고 흔들면 비린내 안 난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그놈 계속 비린내가 올라오자 울상을 지으면서 통을 버렸습니다. 병이 쓰레기라며 투덜거리면서 이상한 용어들을 내뱉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여담이지만 프로틴 통에 가재 넣고 키우던 선임은 물 갈아주는 거 깜빡해서 다 죽여버리. 사건 파일 2. 군대 그릴스.
이 친구는 유난히 파충류와 벌레 등 온갖 기괴하고 징그러운 생명체들을 끔찍이나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 덕에 알게 된 생물 이름이 참 많습니다. 위에 말했던 주워먹는 가재 이름도 참가재라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순찰교대다가 잡아서 꼬리만 라이터로 구워서 먹던 노가리랑 똑같네라고 한 도마뱀의 이름이 아무르 장지뱀이라는 것, 그 외에 매미 이름, 메뚜기 이름 한 7종류인가 하는 거 들었는데 지금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메뚜기를 취사장에서 볶아 먹으려고 뺀치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삶으면 맛이 없다고 풀떼기에 꽂아놓은 메뚜기를 짬통에 버리던 그 모습. 순찰 돌 때 못 먹는 열매로 알고 있던 게 보리수 열매라면서 신나게 따서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했죠.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둥글레 뿌리라면서 씻어준 건 아몬드랑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웬 연두색 뱀. 저는 한국에 이런 뱀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연두색 뱀을 잡더니 유혈목이 새끼라면서 물리면 죽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왕진애를 맨손으로 잡아서 새우랑 비슷한 맛 나던데 라면서 중얼거리는 것을 전력으로 뜯어말리기도 하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라이터라고 구우려고 하다가 다 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는 산을 돌면서 온갖 것들을 캐서 먹었고, 멀쩡해 보이는 열매나 뿌리 종류는 저희도 두어 개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끼를 산에서 캐오거나 잡아온 생물로 때울 정도로 점점 야생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약초 같은 거를 캐서 행보관님이나 주임원사님에게 찔러주고선 주말에 사라졌다가 취한 상태로 돌아오긴 했죠. 술을 만들었구나. 사건 파일 3. 아부의 신. 사회의 베어 그리스. 가을철에 한창 초소 작업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풀떼기를 베면서 노가다를 하던 때였습니다. 만개나무라면서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뿌리를 캐서 말리고는 당뇨가 있으신 정비반장님에게 당직일 때 들고 가서 쌀랑거리면서 차를 끓여드리고 야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아내던 모습이란 참 뭔가 혼자 나이를 20살 더 먹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죠. 정비반장님은 당뇨가 있으셨기에 야간에 냄새 풍기는 걸 아주 싫어하셨고 TV 연등은 꿈도 못 꾸게 하던 FM이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알랑방구가 생각나네요. 정비반장님, 혹시 토복령이라고 아십니까? 알지! 근데 왜! 만개뿌리 말린 것을 꺼내면서, 아 저번에 작업할 때 잘라냈는데 반장님 생각나서 한번 잘 씻어 말려봤습니다. 당직 서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따가 차 한잔 드시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귀한 건데 평소에 너무 잘해주셔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반장님의 얼음같던 표정이 그렇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몇 마디 더 나누시다가 아니지,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마이크에 대고서, 야! 사회가 쌀 다 연대라고! 컵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다 까먹어라! 라고 허락한다고 하시더군. 정말 뭐 하던 사람일까? 왜 사회에서 뭐 했는지 말해주지 않을까? 아직도 간혹 그 사람이 생각나곤 합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생각이 안 나거나 희미했던 용어들을 선 검색해서 찾으려니 한세월 걸리더라고요. 메뚜기랑 매미는 그래서 스킵했습니다. 이 글이 채택된다면 말년에 철조망 작업 나가서 가라로 해가지고 그 여름 태풍에 부대 철조망 절반 다 아작나서 대규모 공사 다시 연설. 이건 내가 함. 태풍 때 주운 소나무 뿌리 주임원사님이랑 쇼보버서 저녁 전날 후임한테 안 맞고 관사에 담금주 먹고 온 썰. 그 친구 썰. 특수작업, 용접, 페인트 등을 수상할 정도로 잘해서 영선반장님과 행보관 사이에서 삼각관계 드라마 찍은 썰. 그 친구 썰. 생활관 바닥에 불 지르고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소문난 맛집 돼서 전 생활관 손소득제 소모로 단체에 상점 받은 썰. 이건 내 썰이야. 위병조장 달고 암거래 상인 되어서 부대대 대규모 사제 간식 반입한 썰. 이것도 내 썰. 폐급 썰 3개와 A급 썰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급 썰은 들은 얘기와 직접 본 얘기가 섞여 있어서 제 상상에 약간 MSG가 첨가된 걸 알리고, 폐급 썰은 직접 겪은 것 마냥 생생한 글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투고자님께서 올려주신 썰왕 썰레였습니다. 군대 가면 별의별 친구들 다 있죠. 나무나 약초, 뭐 식물들, 곤충 이런 거에 대해서 꽤나 해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먹을 수 있다 없다,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정도는 막 구별해서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보통 집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 돕다 보니까 군대 오면은 어떻게 보면 농사일이랑 비슷하거든요. 뭐 하우스 치고 전선 따고 땅 파고 뭐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전선 까고 뭐 철근으로 갖다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군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평생을 해오던 거라서 오면은 베테랑이야. 땅 까는 거 귀신이야. 두더지야 그냥. 혼자 놔두면 아마 산 관통해서 탈영할 거예요. 100%. 땀도 한 생여름인데 하나 여름에 땀도 안 흘리고 주건하나 목에다 두르고 서 그냥 까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다른 애들 한 3, 4명이 까는 거랑 비슷하게 까. 보통 그런 친구들이 군대에 오랫동안 남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최고로 인정해주니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재능을 재밌게 풀어서 리얼 라이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습니다. 때는 병장 1호봉.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소추장님에게 삼겹살 회식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아 삼겹살 한번 먹으면 안 됩니까? 소추장님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였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계시던 소추장님은 그래?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지? 그래? 그래?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지? 라고 하였고 다음날 저희는 소추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삼겹살 회식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동기들은 야 삼겹살 거 사봐야 뭐 얼마나 사오겠냐 야 이거 소초 애들 먹을 거 그냥 밥이랑 해서 먹겠지 이러며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 근데 소대장 당시 김상사님은 직접 나가서 삼겹살을 사오셨고 그 봉투의 크기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검은 봉투 큰 거 아시죠? 그 검은 봉투 큰 거 가득 다섯 봉지 그리고 가스 활명수 세 박스를 사왔습니다. 아니 야 잠깐만 검은 봉투 큰 거면은 얼마야? 50리터짜리? 그럼 250kg을 사왔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선 썰 다 보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몇 근 정도 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한 근이 600g이거든요. 우리 부대원은 선임하사 하나, 부소초장 하나, 그리고 소초장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병사까지 다 해서 전부 다 토탈 다 털어봐야 13명.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지만 김상사님께서는 다짜고짜 불판 가져와! 그러시더니 고기를 냅다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30분 먹은 사람들 교대하고 먹고 근무 교대한 사람들 또 교대하고 먹고 먹은 사람들 교대하고 새로운 용병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굽고 먹고 굽고 먹고 굽고 먹고를 계속 진행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초 옆에 공터에는 선임하사와 부소초장이 초벌을 한다며 토치로 고기를 초벌을 해가지고 기름기를 싹 빼가지고 과자보다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가져왔고 우리는 술게임을 한다며 벌칙으로 삼겹살을 먹어가고 있는 상태. 아 이게 지금 술도 같이 먹는군요. 삼겹살 파티하면서 그래 삼겹살 파티할 때는 소주를 먹어야지 솔직히. 근데 이때 실수들 엄청 많이 해. 후임들도 그렇고 선임들도 그렇고. 근데 술 다 먹고 나면은 뭐 많이 취해서 그런갑다 하고서 봐주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어제 나한테 한 얘기 그대로 다시 해봐 막 이러고 그러면은 골치 겁나 아파지지. 정신 차리고 술 먹어야 돼. 그래서 활명수를 음료수 삼아 마시면서 아 어떻게 삼겹살을 먹으면서 사이다 콜라도 아니고 활명수를 음료수로 먹어. 으악. 그렇게 다시 한 시간 소초장님은 야야야야야 봐봐 그거 다 못 먹으면 오늘 내일 다 먹을 때까지 밥에 두 개 밤찬에 그냥 삼겹살만 계속 올라올 줄 알려면서 반 강제로 먹이시기 시작했고 초보를 하시던 부소초장님과 선임하사도 고기를 계속 먹다 보니 반쯤 눈이 풀린 채 트름만 걱 북 억 계속 하다가 아이디어가 났는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희를 갑자기 불러세웠습니다. 야 냉동실에 넣어둬 하면서 남은 삼겹살 검은 봉투 두 개 야 한 시간을 13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먹었는데 소화제 먹으면서 먹었는데도 검은 봉투가 두 개가 남았다고? 와 레전드. 그리고 지금 한 봉지는 까서 굽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 봉지 남은 거지. 두 봉지 반 먹은 거야. 그렇게 2시간 30분 만에 모든 회식이 끝났고 화장실 4개 사로에서는 여기저기서 가득히 으악! 우악!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시간이 지나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초 점원은 이미 끝이 났고 이제 자다가 근무만 나가면 되는 상황. 야 이러면은 화장실 겁나 갈 텐데 배 아파서 괜찮나? 부소초장은 저희와 기역자 랜턴을 켜고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들고 막사 뒤로 가서 삼겹살을 봉투와 랩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보일러실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무언가 제 어깨를 쓰다듬었고 부소초장님은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한숨만 내쉬고 계셨죠. 전 뒤를 돌아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소초장.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뭔가 사람 물체가 쓱 지나가는 걸 따라온 소초장. 저희가 넣었던 삼겹살을 다시 들고 아 그래 너희가 아직 삼겹살이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장해서 먹으려고?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 매 끼마다 삼겹살이 나왔고
저희는 소초장님께 빌며 다시는 삼겹살 먹자는 얘기 안 하겠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병사들도 나왔고 차라리 밥을 안 먹겠다는 동기들 등 별의별 병사들이 소초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씨알도 안 먹히고 그렇게 일주일 취사병을 하던 동기가 참다 못해 야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라고 하였고 그날 새벽 맑은 묵국에다가 남은 삼겹살을 전부 다 때려 박아놓고 짬으로 고기가 나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맑은 묵국이면 소고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삼겹살을 이만큼 두 봉지를 때려놓고서 10명 먹을 소시면은 뭐 얼마 크지도 않을 텐데 거기다가 삼겹살 두 봉지를 다 때려 한 봉지 정도 남았겠지? 이후로 그 취사병은 영웅이 되었고요. 그 누구도 다시는 이 소초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말을 제가 전역할 때까지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가다 삼겹살 먹죠.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삼겹살이야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안주고 싼 값에 또 단백질 섭취하고 또 그나마 좀 분위기 내면서 거먹을 만한 그런 음식 중에 가장 싼 음식 중 하나니까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물리지 않고 먹는 삼겹살을 토할 때까지 먹게 한 저 소초장의 고기량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일까요? 이거 수능 끝나신 분들 여러가지 그런 법칙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 남자 한 명이 진짜 고기 잘 먹으면 두근까지도 먹어요. 진짜 고기 잘 먹으면 두세근 먹어요. 제가 가장 잘 먹을 때 세근 안 되게 먹었거든요. 두근 좀 넘게 먹었는데 두근이면 1.2kg예요. 근데 그 1.2kg 구워 먹는데 문제는 뭐냐? 밥이랑 같이 안 먹으면 죽어, 느끼해서. 그럼 자, 잘 먹어야 1kg이라고 치고 13명이서 초반에 빠르게 먹어서 1kg씩 먹어서 13kg을 먹었다고 치고 그 이후로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을 거고 천천히 그냥 군내만회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주워먹고 계속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해봐야 사람 용량 한계치에 도달해야 뭐 한 2kg 먹었을까? 2시간 반 동안 13명이서 먹었을 때 2kg라고 해도 26kg인데 봉지가 2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5봉지일 때 3봉지가 26kg니까 한 4-50kg 사왔나봐. 제 계산에 따라서 40kg로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40kg면 와 님들 소초장은 악마가 맞았습니다. 40kg 근으로 계산하자마자 66.666666 나오네요. 소초장 근은 악마였습니다. 저는 개복원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군대의 동기놈이 개보거라는 유튜버가 있어 너도 거기 가서 한번 썰 좀 풀어봐라 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제 위로는 병장 2명 상병 말 1명 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일병 말에 완고를 달았습니다. 우선 저희 부대는 작전처, 정보처 등 처별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처 병장들이나 선임분들은 저에게 그냥 남이었고 저는 제 윗사람만 모시면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다 보니 제가 일병 마루봉이 되고 완고를 달았을 때는 이미 뭐 건드리는 사람 자체가 없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꿀은 저는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부대 시설도 사령부라 부대 시설 이것저것 별게 다 있죠. 저는 정보병으로서 부대 시설 내에 본청 벙커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습니다. 저희 상황장교님은 총 4분으로 소령 3명, 대위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짬소령, 정말 김장할 때 김치 담듯 꽉꽉 눌러담은 짬소령인 삼촌이 한 분 계셨죠. 저의 삼촌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예감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때는 제가 일병 2호봉인가 3호봉. 제가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상황장교님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편의를 위해서 그냥 김소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소령, 박소령, 서대위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야 땡땡이 너! 혹시 가족분들 중에 군인 계시냐? 예 그렇습니다. 가족 삼촌 중에 한 분이 군인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일단 전화 받아봐. 저는 모지하고 김소령이 건네주는 전화를 받으려고 받는 순간 아니야. 그렇게 선 땡겨서 받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서 받아. 아 예 알겠습니다. 통신보안 정보상황병 일병 땡땡땡입니다.
땡땡아, 삼촌이야. 어떻게 일 잘하고 있어? 삼촌, 저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야, 이놈 군대 가더니 이제 다나까라 아주 나한테까지 쓰네. 그냥 편히 해, 임마. 알았어요, 삼촌. 혹시나 해가지고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너네 정보처에 김이박 소령하고 서대위 이렇게 네 명 있지? 맞아요. 어떻게, 다 아세요? 걔들 다 내 후배야. 알아서 삼촌이 말 잘 해놓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보상황장교 네 분 모두가 삼촌의 후배였던 거죠. 그날부터 저의 당직 생활은 첫 주는 항상 장교님들과 저희 삼촌 얘기를 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장교님은 야구 보시고 저는 웹툰을 보고 쇼미를 보는 일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뭐 북선박이나 기상상황이나 기밀문서 등 제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하면서 놀았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꿀. 그렇게 일병 말까지 지내던 중 어느 날 제 오른쪽 아래 사랑니 쪽이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의무대를 갔는데 의무실에서 치아 사진을 한번 쭉 찍어보더니 이거는 일단 외진을 한번 나가봐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진을 가게 되었어요. 외진을 가서 치아를 찍어보니 웬걸? 사랑니 위에 치아 종이라고 종양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종양이라길래 드디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걱정을 엄청 했는데, 양성종양이라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수술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군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 대학병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대 복귀하고 준대장님께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러 가는데 어디서 향긋한 꿀 향기가 팍 하고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성종양. 양성만 빼버리면 종양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복귀를 해서 중대장님께 찾아가서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어두워 보이는 얼굴로 무기를 잡고 말씀드렸죠. 중성 중대장님, 일병 땡땡땡 외진 복귀했습니다. 그래 땡땡이 왔냐? 많이 아픈 거 보네. 안색이 안 좋다 너. 다름이 아니오라,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군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 대학병원 가라고 합니다. 뭐 종양? 야 이제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지. 그럼 내일 바로 출발해서 다녀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출발했고, 수술 내용을 듣는데 종양이 생각보다 커서 턱뼈를 좀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긴 심각했네. 근데 그렇게 크게 깎을 건 아니라서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다시 어디선가 향기로운 꿀향기가 나는 걸 맡았죠. 네, 맞습니다. 턱뼈를 조금해서 조금이라는 단어만 빼면 저는 턱뼈를 잘라버리는 턱... 이 돼가며 종양을 떼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정말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요.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면 최소 3일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취에 깨며 정신이 들 때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땡땡이 씨, 수술은 아주 뭐 잘 됐고요. 퇴원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바로 내일 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입원 후 바로 퇴원해서 집에서 띵까띵까 롤하고 놀고 친구랑 만나고 복귀했죠. 하지만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증상 1병 땡땡땡 병가 복귀했습니다. 그래 땡땡이 왔냐? 몸은 좀 어때? 수술은 잘 마쳤는데 약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항생제하고 진통제입니다. 그래. 원래 수술하면 그 정도 약도 받아오고 그러지. 약 떨어지면 가서 외진 받아서 더 받아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일은 사무실에서 보고하고 푹 쉬도록 해. 충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준대장님과 사무실에서 제 진단서를 보여드렸고 진단서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적혀있었죠. 그걸 보여드리더니 사무실의 장교님들과 준대장님이 모두 푹 쉬라고 하시더군요. 이때부터 저의 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명분은 수술 후 먹는 약 때문에 수면 유도제가 함께 들어있고 약 먹고 자고 해야 되니 저를 터치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침 조회 제외, 취침 조회는 아파서 미리 잠든 거 누워있고, 청소 시간 제가 왕고니까 후임 애들한테 맡겨놓고 쉬고, 일과는 저희 학출, 사무실 출근이라고 불렀는데 학출도 장교님들이 너 하지마 라고 하셔서 안 했고, 그렇게 쉬던 중 저의 보직은 병사 4명에서도 돌아갔는데 제가 빠지니 3명에서 퐁당퐁당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저는 상황 장교님께 말씀드려 막내를 하나 받아 된다고 TO를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막내를 좀 빨리 받자고 하셔서 얼마 안 가서 막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정보상황병 4명. 저는 아프다는 명분으로 생활복 차림으로 그냥 막내 인수인계 30분 정도 해주고 다시 생활관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보내던 중 어느 날 동기가 야 너 이제 학출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래도 한번 쓱 가보지? 그런가? 하긴 이제는 좀 할 때가 됐지. 그래! 6개월을 쳐넣어서 놀았는데 안 찾는 것도 겁나 신기한 거지. 야, 너 있는 거 까먹은 거 아니야? 벌써 그렇게 됐나? 야, 몰라. 귀찮으니까 내일 가자. 그래, 이따가 저녁에 노래방이나 같이 가자. 오야. 그렇습니다. 저는 누워서 시체마냥 보내던 사이 6개월이란 시간을 쳐놀기만 해버렸고 어느덧 상병 말이더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동기가 말한 전날 행복하니 전파한다. 상병 땡땡땡 상병 땡땡땡 행정반으로.
갑자기 날 찾는다고? 그렇게 저는 행정반으로 오고 행복하는 정말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야, 전역한 거 아니었어? 야, 막내 인수인계 하러 간다고 하길래 전역한 줄 알았더만 사무실에 빨리 가봐. 너 그리고 사무실 다녀와서 다시 행정반으로 잠깐 복귀해봐봐.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전역하기 전에 막내를 받아서 인수인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는 상황이 달라 일찍 받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고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벌써 전역할 때가 됐나 보다 세월이 빨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일을 이상하게 여기 조사해보니 얘가 전역은 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참고로 사무실에 있는 장군님들과 당직 서는 곳과 상황 장군님은 다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벙커 안에서도 또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고 당직은 그 밖에서 섰으니까요. 그렇게 사무실에 있는 장군님께 저를 부르셨고 야! 어떻게 된 게? 두 달 동안 나 주루하네. 어? 난 너 얼마 전화가 되나 잡아! 아 죄송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두 달이 걸려! 두 달? 여섯 달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아파도 안 돼 어떻게 해라! 내일부터 다시 약주래!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김준이 다른 장군님들 모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길어지다 보니 몇 달인 거조차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인지 천운이 아닐지 싶었는데 김준이께서 그래도 아팠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지만 군대에서는 두 달도 긴 시간. 저는 그렇게 사무실에 나와 본청을 떠나서 다시 막사로 향했고 행정반으로 갔죠. 그래 사무실은 다녀왔냐? 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너네 김준이님께서 너 그냥 뭐 넘어가시려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겠다. 중대과장님도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 못 봐. 내일 당장 징계위원회 열어! 아니 준이 대위 소령도 그냥 다 넘기려 그러는데 상사 주제에 태클을 거는 걸까 뭘까. 정말 잘못한 건 맞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무실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징계가 열린 다음날 행보관님은 두 달이면 만창을 보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대장님께서는 그래도 애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사무실에서 따로 연락해가지고 땡땡이 일 정말 잘했다고 우리 힘들게 일한 것도 엑셀로 한 방에 정리해주고 선처해줘서 빨리 복귀시켜달라고 애가 일은 정말 잘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창 갈 뻔한 거 다행히 영창 5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영창을 다녀오니 동기들이 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야 5일인 게 어디야. 너 군생활 6개월 하고서 드라마 보고 영창 5일이면 가성비 미쳤지 너. 노래방 갈래? 그렇게 저는 다시 복귀해서 일을 시작하니 병장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별 문제 없이 한 달 일하다가 휴가 다 써가지고 남은 3개월은 편하게 있다가 전역했네요. 정말 하나부터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최대한 줄이고 줄였는데 좀 긴 것 같습니다. 생략된 부분 때문에 앞에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후기로 영창에서 흑화돼버린 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호범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아파서 그런 거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몇 개월 쉬기는 했지만 억지로 강제로 몇 개월 쉬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고 공익 이야기 썰을 작성했던 에이전트 K입니다. 당시 저는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땡땡아 잘 지내지? 방학인데 학생들도 없고 심심하지 않냐? 다름이 아니고 옆 고등학교에 이번에 사회복무 요원이 제대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그냥 제대했거든. 가서 네가 인수인계 조금만 도와주고 와라. 옆 고등학교면 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썰 재미있게 센스있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구독 취소 썰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있던 일 그대로 썼다가는 바로 뺨맞대기 맞을 것 같고 칼뱀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시는 저 같은 분들이 따로 없길 바라면서 있던 일 그대로 담백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1년도 8월 무더운 날씨에 있던 일이었어요. 21년도 8월이면은 몇 달 안 됐네? 네 달?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으로 종로에 있는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어느 때처럼 수업이 끝나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옆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아이고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시원시원한 쿨 뷰티의 미녀분께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옆에 계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말을 걸어야 되나? 라고 고민할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대학생 때 신입생한테 주제 파악 못한다고 욕먹었던 한번 대시했다가 까였구나. 옛날에 욕먹었던 게 생각나서 그냥 지하철에 탔죠. 그렇게 스쳐 지나간 분들을 그분을 뒤로 저는 먼저 내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을 기대하면서 탔지만 그분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 학원이 끝난 저는 그때처럼 같은 곳에서 같은 자리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기로 했다가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셨던 여성분께서 지금 토익 학원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셨던 여성분께서가 뭐야? 토익 학원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 봤던 여성분께서 지하철을 타셨고 두리번 하시다가 자리가 비어 있는 이거 편집자님은 자막 작성하실 때 자막 한 번씩 다 돌리세요.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두근두근 하는 제가 제 구독 취소시켰다고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게 아니라고요. 두근두근 하는 심장을 부여잡고 2주 연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이런 게 바로 운명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쩍 옆을 봤는데 아니? 그분의 휴대폰에 보고형 얼굴이랑 그리고 여성의 실루엣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썰랑썰레를 수십 번씩 정독한 저는 그 썰이 암컷 고라니님이 작성한 군대에서 여간부와 가슴 아픈 첫사랑 썰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저랑 땡땡아사님은 소개팅하듯이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친해졌고 개인적인 연락처도 교환하고 제 휴가 때면 같이 놀러도 다니고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죠.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감정인가요? 왜 짜증이 나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왜 가장 아프고 슬픈 첫사랑 이야기냐고요? 헤어졌구만? 땀내라는 나만 보고형 채널의 영상을 보고 있다는 반가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암컷 고라니님의 우연과 용기로 사랑을 쟁취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를 용기로 저는 그분에게 말을 걸었죠. 저기 쩌랑쩔레 좋아하세요? 네? 쩌랑쩔레 보고 계시길래 저도 보고용 채널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암컷 고라니님이 작성하신 뒷말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뇌가 자기 보호 방어 기계를 펼친지는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못 쓰겠지만 어쨌든 암컷 고라니님 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 점점점 저는 말이 없는 여성분의 표정과 표정에서 아차를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르는 남자가 자기 휴대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데 싸함을 감지한 저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말했죠. 혹시 채널 구독하셨나요? 그건 왜 물으시죠? 그 제가 보고용 팬인데 구독자 눌려주고 싶어서요. 여성분께서는 말없이 구독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고 핸드폰을 돌려서 보여주셨고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일어나서 옆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미쳤지 하면서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졌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번호라도 달라고 해볼까? 지금 다시 생각해도 미친 고민에 빠지게 했고 그래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가자 라는 결론을 내려 움직였죠. 그분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죠. 저기 사실은 너무 제가 꿈꾸시던 이상형이라서 진짜 이렇게 말했으면은 모질인 줄 알고서 그랬지. 꿈꾸시던 이상형이 뭐야? 구독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저기 사실 제가 너무 꿈꾸던 이상형이라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한번 빤하게 쳐다보시고는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한숨 소리와 함께 말없이 휴대폰을 보셨고 저는 그냥 그 앞에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문이 열려서 여성분께서는 그냥 휙 내리시고 멍하게 여성분 등을 보던 저는 어깨 너머로 여성분께서 개복 채널 구독 취소하는 걸 보았고 너 진짜 뻥치지 마 도망치듯 역한역판 이동해서 역으로 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여성분 이 썰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서야 사과 인사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 글이 채택된다면 대학생 3학년 때 신입생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울리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먹은 썰. 고등학교 공익으로 일하면서 고등학생 담배 셔틀 될 뻔한 썰 한번 풀어볼게요. 약속했던 참전용사 썰은 특정 키워드만 검색하면 피의자분 사진이 떠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인증해야 될까 고민하다 그냥 다녔던 토익학원 인증밖에 없네요. 죽을래? 기다려봐봐. 언제 기준으로 붙잡아 분석 좀 돌려야 되겠어. 작년 2022년 조회수가 떨어지게 된 연도가 21년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뭐야? 8월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필력이 좋지 못해도 양해 바래요. 저는 현역 판정을 받고 허리디스크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SBU 사회복무요원 출신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북한에 다녀온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2년여 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 뭐 문제없길 바라고 있어요. 이야기는 제 상상 속 이야기라고 적겠습니다. 뒤탈 없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존 능력과 대인관계를 키워주고 싶으셨는지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와 보수적인 집안의 제재에도 힘들게 저를 보이스카웃이라는 곳에 보내주셨죠. 때는 초등학교 땡학년 시절. 저는 학교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보이스카우트를 왕복 2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모 땡땡단 땡땡지역대라는 곳에서 각종 생존 능력이나 구급법 등 요즘 군대 훈련소에서 하는 화생방 빼고는 다 해본 것 같네요. 학교에서 하는 아람단같은 그런 캠프같은 애들보다 차원이 다른 초등학생이 유격장이나 도하훈련이나 레펠훈련 각계전투 서바이벌을 시키거나 나침반 하나와 독도법 지도 하나를 들고 별을 보면서 방향을 특정해서 움직이는 12월 한겨울에 비닐텐트 하나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30km가 넘는 생존 캠프를 1박 2일 다녀오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 빡센데 군대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 알고 가신 거야. 이 보이스카우트이 아니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부파공작 뭐 이런 데 훈련소 같은 데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보이스카우트이야 이렇게 하고서 보낸 다음에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생존 훈련이라 생각하고 캠핑이라 칭하는 게 의문이었죠. 구승줄이라는 줄과 비닐만 있으면 3명이서 A형 텐트 정도는 가볍게 치는 초등학생들의 집단체였습니다. 15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6학년이 채 안 되던 시절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스카우트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땡땡 동일 숲 가꾸기 지원자 모집.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어머니께 물어보았죠. 당시 이제 막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서 민간업체와 행사를 통해 달러 수입을 하려는 것인지 민족화학운동연합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뭐 행사였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곳은 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삶아먹고 굶어죽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란다 라는 선생님 가르침에 아 그래서 나무심으로 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참가비가 20만원 정도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아니셨나 봅니다. 남들보다 다른 것을 많이 겪어보라고 답사나 봉사활동 당시 초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자식 교육에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니 학교에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종이를 쥐어주셨고 너 북한에 갔다 와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저는 뭐잉 이런 생각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행사 당일 출발을 하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작전 나가는 특수부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됐던 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아 나 북한 돈 환전 안 했는데 라고 마중 나오신 어머니께 어찌하냐고 여쭤보니 저한테 5달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적은 돈인 걸 알고 이걸 뭘 할 수 있냐며 더 달라면 철없는 생각으로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주변에 같은 대원 어머니들에게 손을 빌려서 저에게 5달러를 더 주셨죠. 다른 집 아이들은 20달러, 50달러 많이도 받아서 자랑하는 모습 마냥 부럽다고 느끼면서 대구에서 드디어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막 판문점을 들어가기 전 저희의 인솔 대장님께서 저희를 집합시키고 무슨 여권 같은 걸 막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권에는 통일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통행증 같은 게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수월하였습니다. 이미 통과 절차가 거의 끝났던 것인지 소지품 검사와 공항에 있는 금속 탐지기 센서를 지나 통행증에 출입증 도장을 찍고 드디어 북한 땅으로 버스가 들어섰죠. 와 이건 진짜 희귀한 경험이다 진짜. 버스는 그렇게 1시간을 더 달려서 개성공단이라는 어느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리려고 막 준비하려는 찰나에 다른 지역대의 인솔대장님이 저희 버스에 탁 오르면서 저희에게 집중하라며 큰소리쳤습니다. 자자자자 집중! 지금부터 주의사항 전달하겠다. 북측 땅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건데 절대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만 사용하되 일회용 카메라는 사용하면 안 돼. 배경으로 사진을 찍되 절대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숙지해두어라. 그리고 절대 북측 사람 앞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북측 남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상. 그러면 사람이 없는 그냥 지형을 막 사진기로 찍으면 군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 그건 어떤 걸까? 하면서 호기심이 넘치던 때 새벽 5시쯤 출발해서 이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니 10시 반 저희는 목장갑과 팔토시를 끼고 곡괭이와 삽자루 그리고 묘목 등을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을 때라고 하지만 언덕은 그냥 민둥산 그 자체였죠.
저희는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팀을 꾸려서 누구는 땅을 파고 누구는 비료를 섞어서 짊어지고 누구는 묘목을 심고 일사천리로 약 150그루가 넘는 묘목을 언덕에다 빼곡하게 심었습니다. 나무를 처음부터 심고 각종 농기구를 트럭에 싣고 난 뒤 저희는 한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꽤나 큰 연회장 같은 곳에 한 줄에 4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5줄 정도 깔린 꽤나 규모가 있는 연회장이었죠. 그곳에 점심을 주려나 싶어서 앉아있으니 음식들이 나오곤 했는데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털개가 테이블에 하나씩 나오는데 어렸던 저는 그 기괴한 모습에 한 입도 먹지 않고 냉면이랑 과일만 먹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때 나온 음식에는 콜라가 코코아 단물이라고 적혀있고 환타가 열대 과일 단물이라고 적혀있는 게 신기해서 출발할 때 가방에 가지고 온 커다란 비닐봉투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기념일화시라고 챙기는 버릇이 있어서 그곳에서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몰래 가방에 넣고는 있었겠죠. 식사 공연이 무르익을 무렵 저희는 자유시간을 가져 멀리만 나가지 말라는 인솔대장님의 말씀에 저는 밖에 구경을 하고 있던 중 웬? 낯설지만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편의점이었죠. 당연하게도 편의점은 CU처럼 매대가 있었지만 안에 비치는 물건은 거의 폐점 정리를 하는 정도의 물건으로 한두 개밖에 진열이 안 돼 있었고 근데 그곳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한 개에 약 2달러.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북한에서도 파는 물건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와중 아니 갑자기 저희 호주머니 안으로 삼각김밥이 굴러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굴러떨어진 삼각김밥을 주머니에 넣은 채 눈치를 보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식사자리에 마무리되고 회장한 복도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으신 북측 누나들께서 기념품을 팔고 있는 거였어요. 그곳에 기본 10달러부터 시작하는 기념품들밖에 없었죠. 제가 가진 돈은 펍시 부족했고 친구들한테 빌리려고 해도 그 친구들도 자기 돈 사야 되는지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인솔대장님이 금고 같은 것을 현장에서 저희 돈과 환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곳에서 기적을 봤죠.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금고 안에 있던 5달러짜리 지폐 두 장이 저희 주머니로 날아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갑자기 달러가 복사되어서 기념품점으로 이동했고 10달러짜리 꿀단지 하나와 5달러짜리 무슨 조각기 기념품 두 개를 사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관광을 하던 중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다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있던 한 여자애가 신나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응? 배경 찍지 말라고 안 했던가? 말해주려는 찰나 그때 당시 여자애들은 모르는 남자애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던 시대라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건물을 내려왔죠.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되고 판문점에 이동해서 국경선에서 검사 대기를 하기 위해 버스가 있으니 북한 군인들이 막 버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저희의 짐들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을 때 저희 가방에 있던 비닐봉투를 막 열어보면서 기념품의 음료수를 보여주며 집에 가서 부모님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다행스럽게도 통과가 되었죠. 저희 버스에서 약 20분 대기 중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심각한 표정을 한 인솔대장님께서 버스에 올라서더니 지금 북측 쪽으로 사진 찍지 말라고 전달했는데 이를 어기고 배경사진을 찍은 현재 6명이 조사 중이야. 지금이라도 배경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빠르게 지워. 지금 사진 찍어서 걸린 사람 한 명당 800불의 벌금이 발생했어. 지금이라도 사진을 빨리 지울 수 있도록. 아까 제 뒤에서 북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여자아이가 걸린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카메라도 없을 뿐더러 핸드폰도 없으니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다시 금속탐지기와 공항에서 보는 엑스레이 탐지기에 짐을 넣고 이번에는 북한 군인이 직접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안에서 내부 기밀문서나 어린아이들을 간첩처럼 들여온 거 아닌지 검색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군인들은 2인 1조로 좀 나이 드신 분이 엑스레이를 모니터링하고 젊은 군인은 제 짐 가방과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군인들이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고 가방 앞주머니에 있던 카라멜과 박하사탕 한 주먹을 군인한테 먹으라고 주는 순간 젊은 군인이 갑자기 엄청난 정색하는 소리와 함께 당장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제 가방 안에다 그냥 쑤셔넣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마 4번 봤다고 잡혀가는 중학생도 있는 판국에 그 사탕 먹으면 자기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군인분의 대처에 죄송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전역을 하실 때 좀 됐겠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께 북한 썰을 풀어드리고 기념품으로 사온 꿀단지를 사올 때 액체 상태였는데 서랍에 넣어두고 겨울이 되니 고체가 돼서 웬 모래 같은 질감으로 변했다가 다시 얼음이 되니 다시 액체같이 됐다가 중부제를 얼마나 때려 넣은 것인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닌데 벌꿀 원래 그런데? 진짜 벌꿀이 그래요. 그 꿀단지는 15년 넘게 저희 아버지의 재떨이가 되었죠. 삼각김밥은 그냥 맛이 똑같았어요. 자, 이렇게 저의 상상 속 북한 썰을 풀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까봐 요즘 썰렁썰레 들으면서 상하차 알바하고 있는 저번에 원스타와 점심식사라는 제목의 썰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이번에 본 기능사 시험 대차게 말아먹고요. 알바하면서 오랜만에 썰렁썰레 한번 글쓰네요. 이번 글은 약간 솔로분들에게 빡침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지와 점심 식사가 있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 그날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밖에서 놀기 귀찮다고 자기네 집에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니 응, 아빠는 지금 바쁘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오지 혼자서는 오지 않아 라고 여자친구의 말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는지 사갈 거 있는지 물어보면 이미 준비 다 했다고 헛모양처럼 라고 생각을 하여 지하철이 더 빠르게 갔으면 했지만 매 역마다 멈추는 걸 기다리지 못해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거의 잠식당했네. 집에 도착하니 안에 검은색 루즈핏에 후드를 입고 있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시켜준 치킨이 저를 반기고 있었고 저희는 치킨을 맛있게 냠냠 뜯으면서 영화와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영화를 보다가 스킨십을 하다가 조금 더 진행되어 둘만의 해피타임이 시작되었죠. 거실에서 그러기는 좀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해피타임을 힘차게 즐기고 흘린 땀을 씻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오니 제 시야 끝에 무언가 있는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야 끝에 있는 걸 보니 여자친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과도를 들고 계셨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앞에 사과가 있어서 아 과일을 깎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과도를 든 손이 살짝씩 떨리는 것을 보니 곧 내가 깎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짧은 찰나에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밖에 아버지 계시는데? 여자친구는 큰 물음표를 보이며 띠용 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더니 아, 저 영감쟁이가 왜 있지 벌써? 라고 하면서 당황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군도 한 집안의 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딸한테 영감탱이 소리를 듣는 분인 줄 몰랐으니까요. 장군? 이분이 전화 썼던 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원스타와 점심 식사? 아,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원스타셨군요. 아하,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월 뒤래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는 아는 거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신나게 가다가 지하철로 타고 가는 거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바로 택시 타고 가서 랄랄랄라를 했는데 랄랄랄라를 하고서 방문을 열고서 밖을 보니 눈 끝에 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있었고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 사과가 놓여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보고 여자친구는 아버지한테 영감탱이라 그랬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원스타다. 장군이다. 저희 둘의 대화가 들렸을까요? 아버지께서 일단 씻고 와라 말을 하셨고 일단 저부터 화장실에 가서 푹착푹착 씻고 큰 목욕타월을 여자친구에게 건네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뭔 상황이야. 이게 아버지 앞에 앉기 전에는 몰랐지만 부엌에 어머니도 계셨더라고요. 어머니를 봤을 때는 언제 오셨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디서부터 오신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신 건지는 뭐야. 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으셨고 요리를 하고 계신지 흥얼거리며 콧노래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여자친구도 씻고 나오니 무릎 꿇은 제 옆이 아닌 아버지 옆에 앉은 채 불만 있는 얼굴로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며 저에게 분노가 좀 섞인 목소리로 자주 그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아침에 해 뜨기 전 하루에 8번 10번씩 라고 말하자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손에 들린 과도가 달달달달달 떨리고 있는 걸 보았고 이거 잘못하면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요리가 내 제사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임은 했고 아 예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라는 말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약간 체념한 듯이 표정을 지으셨죠. 다만 손에 아직도 쥐고 있는 과도는 절대 놓지 않으시고 꽉 잡고 계시길래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는 여자친구가
아, 우리 연애인데 아빠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해. 그리고 칼 좀 내려놔. 너 우리 겁먹었잖아.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아버님은 과도를 내리셨고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오시겠다고 하시며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나가신 후 어머님은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아이고 애 생기면 어때? 결혼하면 되는데 헤헤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여자친구도 옆에서 어머니의 말을 거두면서 그래 맞아 애기 생기면 그냥 뭐 결혼해버리면 되지 어? 너구리랑 나랑 결혼할 거야 엄마. 엄마 이거 반찬 뭐야? 이러면 이러고 있는 동안 저의 뇌에는 결혼이 반강제적으로 확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을 정리를 다 하셨는지 몸에 약간의 니코틴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오셨고 저녁을 같이 먹었죠.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랑 우리 집 근처에서 놀다가 엄마 만난 썰. 뭐 애도 아니고 뭐 만날 수도 있죠. 그렇게 상견례처럼 이어졌던 서로 부모님과의 밥 먹은 썰.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눈물을 흘린 뽕알 친구 썰.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도 시간 날 때마다 쓸게요. 이번 거는 쓰고 보니까 그리 재밌지는 않네요. 제일 재밌었는데? 사채꾼 너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참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집이었었어도 사단이 날 일인데 장군 집에 가서 저러고 있었... 서로의 그런 교성이 문 밖으로 들리고 있는데 아 이거... 이 남자친구 놈이 놀러 왔나 보구나 그러면서 탁 사과 깎아주려고 칼 딱 들고서 사과 깎으려고 탁 이러고 있다. 안에서 막 교성이 들리고 막 그 지금 글쓴 분이 아마 사과를 안 봐서 그럴 텐데 사과 지금 글쓴 분이 보고 있는 쪽 말고 반대쪽은 씹창이 나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과 막 찔러 배대지 찔러가지고 사과 막 배대지 계속 돌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과 깎을 때 껍데기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씨 다 빠져있고 그리고 장군이시면은 실제로 그 칼이 있죠. 장군들이 장군 임관하면은 칼을 받아요. 약간 타인 건 맞나 모르겠는데 뭐였더라? 사정검이었나? 뭐 무슨 검 있는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삼정검? 삼정검인가 있어요. 이거는 사인검인데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정검 죄송합니다. 아니 썰인 만큼 뇌에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참 정말 장군이 괜히 장군이 아니야. 마음이 아주 그냥 태평양이시네. 난 내 집에서 만약에 내 딸은 없지만 내 딸이 만약에 그랬다 카드 던져주고 나가서 하라고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집 밖으로 나 이랬을 것 같은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어떻게 듣고 있어. 어우씨 문 부서졌을 것 같은데 나는 사과 안 깎았을 것 같은데 내 딸내미 남자친구 바이바이 다른 거 깎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곳은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어느 부대. 저의 군번은 꼬일대로 꼬인 군번이었고 제가 10년 9월 군번이고 위로는 7월, 6월, 5월 2명, 4월 2명, 3월 그리고 09년 9월 그리고 8월 총 1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 줄줄이 소세지네. 말 그대로 지옥의 군 생활이 활짝 문을 열고 저를 반겼죠. 그렇게 막내는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낸 저는 어느새 일병이 되었습니다. 꼬인 군번이라 일거기 넘어서야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일거기 넘어도 제 밑에는 후임 한 명뿐. 이 후임 한 명 있다고 제 군생활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꼬인 군번 덕분에 저는 선임들의 시중을 드는 경지가 물이 올랐고 모든 선임들의 눈빛만 봐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철수 이병 어딨냐? 지금쯤 흡연하고 싸지방에 있으실 시간입니다. 야 그러면 암흑의 상병은? 암흑의 상병은 지금 부대 노래방에 있을 겁니다. 일과 시간 끝나고 모든 선임들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다 꿰고 있었고 그들의 동선은 이미 손바닥 안에 있었으며 그들이 필요한 사소한 물품은 이미 구비해서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고
오랜 시간 동안 막내 역할을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일병이 된 후 어느 여름날 행군을 하면서 이번 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는 수통은 이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위생상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처럼 생겨서 선임들은 간식 챙겨도 물은 절대로 안 챙겼습니다. 여름에 덥고 땀이 많이 나니 선임들이 물을 많이 찾겠다는 생각에 전 페트병 4개의 물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때 물을 챙기던 저를 바라보는 후임이 물었습니다. 아이 특수해병님, 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십니까?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많이 찾을 것 같아서 좀 챙기려고. 나도 첫 여름 행군이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이 정도는 챙겨야 되겠어. 그리고 행군을 하던 도중에 제 맞선님이 제 군장을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넌 뭐 그렇게 많이 넣었냐? 가라로 군장 산 거 맞아? 저희 부대는 산세가 너무 험해서 간부들도 완전 군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모포와 여분의 전투복, 침낭, A형 텐트 정도만 챙기라고 하는 편이었죠. 근데 딱 봐도 묵직한 제 군장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가라로 군장 썼습니다. 그냥 선임분들 물 필요하신 것 같아서 물 좀 챙겼습니다. 그렇게 선임의 걱정을 뒤로 한 채 행군 도중에 쉴 때마다 선임들의 물을 챙겨주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몸이 처질까봐 행군 도중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물을 잘 안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의 군장에는 생수통 두 통하고 반, 총 4리터가 넘는 물을 가진 채로 행군을 하고 있었고 중대장님이 소리치셨습니다. 휴식! 그리고 소대장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번이 마지막 휴식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야! 힘내자! 야! 그 순간 전 제 군장에 있던 물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에 선임들에게 물을 주고 군장 속에 남아있던 총 4리터의 물을 신나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행군도 마치고 훈련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저는 그 후로 소대 내에서 또라이라는 칭호와 더불어 중대 내에서 중대 A급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방팔방으로 뿌리던 물 때문이었는데 모든 중대 선임들은 오래된 수통에 물을 담기를 싫어했고 생각보다 길어진 행군에 후임들 물까지 나눠 마셨지만 물이 부족해 물이 간절했던 상황에서 다른 소대 후임은 사방팔방 물을 콸콸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훈련 후에 저희 선임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고코 아까 전에 물도 없는데 물 버리던 새끼 그 새끼 뭐야? 사람들 목말라 죽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 버리고 있어서 욕 나오는 거 참았어. 선임들이 여름이라 물 많이 먹을 것 같다고 선임 물까지 챙겨왔는데 분대 선임 챙기고 남아서 소대 선임까지 다 챙겼는데 남아서 버린 거야. 중대 선임들은 저희 소대 선임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했으며 저 새끼가 진짜 A급이다라는 인식이 박힌 거였죠. 그 일이 있은 후 평소에도 잘해주던 소대 선임들 그 중에 특히 분대 선임들은 호의를 넘어 잘 키운 자식 새끼 보는 것 마냥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았고 군대에서 그 흔한 욕 한번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말출 나가는 날의 재초한 썰 선임 때문에 사냥에게 쫓긴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팬더와 함께 추물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참 나는 다들 그러는 거야. 운전병 나왔는데 야 운전병은 씨. 야 니네는 저 행군 안 하잖아. 나는 여름 가을 겨울 행군 다 했는데 나는 ATX 때 무슨 절반 행군인가 하프 행군인가 막 그래가지고 절반 행군도 하고 난 님들 대대 ATT 할 때 행군 해본 적 있어요? 님들 거의 보통 뭐 혹한기나 유격이나 뭐 이런 때 하지 대대 중대 ATT 이런 거 할 때 행군 해본 적 있냐? 다 해? 하는구나. 나도 했다고 그러니까. 단 나는 행군할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방독면 뺐어. 그거 말고는 잘못한 거 없어. 방독면 피만 갖고 갔어. 그래서 가스 터지면 방독면 피만 입었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눈인데 잡아 당기고 입인데 뭐 입으로 이렇게. A급인 거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조금 더 귀찮은 일들을 하는 거. 군대 내에서는 그런 후임들 보고 A급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A급 후임이 있는 분대는 훨씬 분위기가 좋고 훨씬 더 잘 돌아가죠. 꼼꼼하게 다 챙기니까. 왜? 원래 후임이 챙겨야 되는 거를 안 챙기고 선임이 나중에 챙겼어? 이러고 물어봤는데 훈련 나가고 있는데 어? 없습니다! 이러면은 야 이게 그걸 안 챙겨 단통을 안 챙기면 어떻게 어디다 놨어? 아 아까 전에 구령대에 놓고 왔나 봅니다 이러면 개 미친 새끼 차돌이야! 차돌이고 야! 너 탄입대 어디 갔어? 탄입대? 응? 막 계속 막 진짜 내가 후임들 제일 싫어했던 애들 막 잘못했으면 아 잘못했습니다 바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막 얼굴로 막 연기하는 애들 있지 막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막 챙길 수 있었는데 뭐 까먹었나 보다 막 못 챙겼다 막 없어졌다 막. 억울한데 표정 막 아니 진짜 괴상병님아 뭐 이래 누구냐? 너 울어? 아니 저 진짜로 아까 나올 때 갖고 나왔지 말입니다 없네 근데 갖고 나왔는데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 잘 출발해 이씨발 막 개처럼 뛰어 진짜 나 얼굴로 연기하는 애들 제일 싫어했어 그리고 무표정인 애들 있어 야 탄입대 어디 갔어 없습니다 탄입대 보급 안 받았어? 모르겠습니다 야 네 건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네 군장이고 네 장구리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내무실 갔다 와. 알겠습니다. 좋은 전. 아 빨리 가! 차 출발해야 되니까! 슈. 조금 빠르면 막 약간 속보 비슷한 걸로. 아이씨. 5초 샌다. 빨리 갔다 와! 그저 소리. 개패급. 내가 A급 소리를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2등병 때 이러고 앉아있는데 선임이 뭐 하다가 바닥에 딱 떨궜어. 그때는 제가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진짜 뭐 탁 떨어지자마자 개빠르게 후다다닥 가서 딱 잡아서 선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왔어. 오 X빠른데 다시 탁 떨어져. 탁탁탁. 야 X빠른데? 야 너는 왜 안 하냐? 옆에 있는 이제 동기 새끼. 이 새끼가 왜 씨발 나를 욕을 먹이려 그러나 왜 이 지랄하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닙니다!